자, 우리가 이처럼 이제 뇌문 상상을 했는데도 입에서 침이 나고, 뇌문을 상상했는데도 입에서 침이 나고, 마음에서 상상을 했는데도 10대 손가락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팔이 더 많이 돌아가거나 적게 돌아가거나, 완전히 상상이거든요. 이 상상이 상상으로 끝나지 않고 몸의 변화, 근육의 변화, 신경의 변화, 피부의 변화 일으키는 것, 또 행동의 변화 일으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원리를 알 수 있겠죠. 상상의 세계에서 강렬한 정서를 느끼고 몰입할수록 뇌는 더욱 실제나 사실처럼 인식하고 반응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레몬 이거보다, 그냥 손가락 길이가 늘어난다 이거보다 느낌을 느끼면서, 느낌을 느끼려면은 몰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가능하면 오감적 상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감적 상상.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늘어나는 모습, 팔이 더 많이 돌아가는 모습, 레몬의 색깔, 모양, 레몬의 크기, 레몬의 맛, 냄새, 레몬을 이렇게 먹는 소리, 오감적 요소를 자극하고 그쪽에 몰입할수록 정서는 더 강하게 느껴져요. 강렬한 정서를 느끼는 거예요. 강렬한 정서를 느끼고, 그러면서 몰입은 제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앞으로 자주 듣게 되는 용어지만, 트랜스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트랜스. T-R-A-N-C-E. T-R-A-N-C-E. 트랜스. 트랜스는 일종의 최면 상태입니다. 트랜스는 일종의 최면 상태예요. 우리는 하루에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수없이 많이, 또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트랜스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경험을 합니다. 요 트랜스 때에 우리 몸은 무의식과 접속이 되고, 우리 몸은 신체적 기능은 쉽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럼 어떤 때 트랜스가 되느냐면, 몰입할 때마다, 오감에 집중할 때마다, 오감의 자극을 받을 때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트랜스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트랜스에 들어갑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우리 헤르메스님은 트랜스에 들어가서 3시까지 잠을 안 잔 거예요. 그렇죠? 집중하다 보니까 트랜스에 들어갔단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옆에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 가상세계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을 못 느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는지, 내가 지금 자야 되는데 그 감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보니까 오, 새벽 3시네, 아이고 안 된다, 자야 된다고 덮으라고 자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트랜스 있는 동안은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인 정신은 작동을 별로 안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무의식이 작용하고, 원초적인 우리의 신체적 움직임이,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레몬을 상상할 때, 그냥 레몬 할 때 상상되는 정도하고, 색깔과 모양과 크기와 맛과 냄새에 상상할 때, 몰입될 때, 그때는 벌써 트랜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신경 반응이 훨씬 활발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렬한 정서를 느끼고 몰입할수록 뇌는 더욱더 사실처럼 반응합니다. 자, 그래서 상상의 세계에서 정서적 경험, 몰입, 이게 기본입니다.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뇌는 사실로 인식하고 반응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이건 전혀 없습니다. 방금 좀 전에 한 것 같은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몸에서 반응, 행동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중요하구나. 정서적 경험이 중요하고 몰입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강의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강의 들을 때 가슴이 설레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몰입을 하고 제가 강의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같이 느낌을 느끼고 이러면 그 자체가 이제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뭡니까? 트랜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모르고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도 무더 아우 배고파라는 느낌을 느끼지만 그 느낌 별로 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가상현실 속에서 상상 속에 속에서 뇌는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이 되는 요소가 이거예요. 정서적 기본하고 몰입의 문제. 문제라고 해서 이상하지만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슈라는 거죠. 이슈. 나 선생님 뭐? 무슨 긍정? 뭐 이거 이거 웃는 거고 이거는 인상적인 거. 글씨인 줄 알고 안 보는 거지. 글씨가 안 보여. 잠깐 한번 꺼주세요 뒤에. 안 보였어. 아 이렇게. 저만 잘 보이는 거야? 안 보여가지고. 자,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강렬한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 강렬한 정서적 기능을 위하여 뭘 하라? 다섯 개 감각을 최대한 동원하고 다섯 개 감각에 최대한 자극을 주라. 그래서 어린이 아이를 키울 때 특히 어린이 시절에는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놀이 여행 엄마가 생각이잖아요. 놀이, 여행. 그래서 어릴 때 여행 많이 다니고 시큰놀게 하는 이게 평생의 재산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커서 놀았죠. 커서 공부한다고 지금. 아, 그래.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부모님도 계시죠? 어릴 때에 좀 재밌게 놀도록 재밌게 놀도록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밌게 놀도록 하고, 여행 다니면서, 여행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새로운 음식 맛보고, 냄새 맡고, 새로운 언어 듣고, 새로운 풍물 보고, 새로운 거 만져보고, 이런 것이 오감을 자극하고, 뇌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몸에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면서 몸을 부비고 장난치고 하면서 뇌에 긍정적 에너지를 계속 분비하게 하는 이것이 뇌를 활성화시키고 심리적으로 풍부하게 만드는 좋은 요소가 되는데 심리학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자, 불 켜주세요. 심리학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아들이 보면은 정상인보다 신체적 발육이 늦다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스킨십 어렸을 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못 먹어서 그렇지 뭐라고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요인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답은 지금 말한 것처럼 스킨십이 부족이다. 엄마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유명실조에 대한 말과 같이 모성실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나 부모의 관심과 사랑 스킨십 이것이 성장 발달에 뇌 발달에 정서 발달에 육체 발달에 신체 발달에 작용한다. 긍정적 기원입니다. 긍정적 기원. 근데 반면에 고아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잘 먹어도 뭔가 허한 거예요. 아무리 잘 먹어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모성결핍이라고 그래요. 상징적으로. 그러면 성장 과정에 조금 이제 결손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예, 풍부한 사랑과 스킨십 이것도 오감이에요. 오감적 자극. 그러면
아까 ADHD 이야기했는데 ADHD는 이게 너무 풍부해서 다리라. 그리고 자폐는 뭐예요?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거 하고 떨어져 있어요. 자폐가 나중에 계속 가면은 문제가 되겠죠. ADHD도 물론 너무 풍부한 게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럼 ADHD가 너무 풍부한 거는 풍부한 이유가 있고 자폐가 되는 건 또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약을 때리고 무조건 뭐 무엇만 한다고 하면 이제 안 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NLP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도 있고 대안도 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스포츠에서 활용할 때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가능합니다. 스포츠에서 활용할 때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반응을 시각화합니다. 시각화가 뭡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시각화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시각화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단계단계를 마음의 눈으로 상상하고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구체적인 영상, 소리, 감각적인 느낌을 실제로 느끼는 그러면서 성공하거나 성취하거나 하는 그 과정, 그 결과, 그리고 그 후의 모습까지도 하나하나 그려보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 소리, 움직임, 감각적 느낌, 냄새, 축하, 격려, 환호하는 모습, 소리 이런 것들을 정말 지금 내가 축하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 박수 소리를 듣는 것, 빵빠레 울리는 것, 축하한다고 포옹하는 그 포옹을 내가 받는 느낌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실제처럼 내가 상상하고 느끼는 거예요. 꽃다발 주고 꽃다발 받는 그 느낌, 그 상상을 계속 그거를 반복하면은 우리 몸에서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이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운전 연수를 한 번 받는 거하고 열 번 받는 거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뭐냐면 우리 근육이 그만큼 운전을 잘할 수 있는 상태로 근육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근육이 굳은 사람에 비해서 자연스럽게 운전이 되게 간다는 겁니다. 한 번 하면 아직은 서툴러요. 뭔지 서툴러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는 동안에 그 서투른 것이 익숙한 걸로 되고 자연스럽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에 낯설 수 있어요. 그냥 한 번도 성공을 안 해봤으면. 성공에 낯설어. 성공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이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계속 반복으로 상상하면 우리 뇌는 착각한단 말입니다. 진짜 성공한 것처럼. 그래서 운동선수가 실제로 운동장에 나와서 연습해야 되는 그 시간에 방에 앉아갖고 영상하듯이 하면서 이미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수 공 던지는 이 연습을 골프선수가 골프공 치는 이거를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육이 실제로 연습한 시기에 근육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시기에 근육에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 가서 또 오 그냥 되는 거야. 10시간 연습한 사람보다 1시간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한 사람이 성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 이런 결과가 나온다. 과학적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이 이겁니다. 내가 제대로 착각하도록 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느냐? 오감을 제대로 활용하라. 그럼 따지면 NLP는요? 오감을 활용하는 원리와 방법을 체계화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 오감을 활용할 것인가? 이 원리와 방법을 체계화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자폐증은 최면을 고칠 수 없느냐? 왜 그 질문 하세요? 고치기 어려운데, 지금 예, 말씀 들어보니까 혹시나. 아, 자폐는 고치기 어려운 병인데, 네. 최면을 고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최면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자폐증 예, 최면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애가 대화를 잘 못하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어쨌든 원칙적인 결론은 자폐증도 최면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은 어린애가 대화를 못하는데 7살, 8살. 아, 글쎄요, 어린이가 대답을 못하는데,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아, 제가 아는 후배가 아들인데 자폐인지 정확히는 제가 예, 예, 그게 안 돼서.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설렘이잖아요. 경험이 있습니다, 다. 그래서 설렘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요.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경험이 있습니다. 응? 한 건요? 부모가 만약에 자식한테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저 NLP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가지고 한다고 할 때 네. 부모이기 때문에 가로막는 장애물 같은 게 있나요? 부모이기 때문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이기 때문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느냐 물었죠? 네. 예, 부모이기 때문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소유적 마음 때문에. 부모가 문제인 거예요? 부모가 문제죠. 문제아 뒤에는 항상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아 나무라지 마세요. 부모를 봐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문제 우리 분야에 그런 말이 있다니. 문제아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 예, 시상처 문제아는 없다. 문제의 부모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여기 기억은 있다니까요. 문제와 뒤에는 문제의 가정이 있고 문제의 부모가 있다. 그리고 문제 부모와의 사이에 분명히 디스펑셔널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것이다. 역기능적,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것이다. 여기 기본이에요. 여기 가족치료에서 나오는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에게 향하는 화살을 부모에게 돌려봐서 부모가 자식한테 뭘 잘못하는 겁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소유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뭡니까? 너 내 거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내 생각대로 가줘야 된다고 믿는 그게 소유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소유는 아무것도 안 갖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만 만큼은 갖는다. 그건 그대로 의미가 있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메슬로의 이론에서도 그런 게 나옵니다. 소유라는 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게 벌써 소유적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움직여주면 고맙고 사랑하고 내 마음이 흐뭇한데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실망스럽고 화가 나고 속상하다. 그럼 이미 소유적 마음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소유적 마음이 있는 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조금 뭐 얘기가 빗나가는 것 같긴 한데 뭐 봤습니까? 사실 궁금한 게 좀 일단은 오감을 자극하는 부분은 모든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있는 거라는 예, 예, 예. 모든 인간에게 예, 본성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감이 자극될 때 우리 뇌 발달이 이루어지고 뇌 발달이 이루어지면 이런 것인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아까 그 두 가지 구분이 있었잖아요. 트라우마도 오감 자극 받는 거거든. 근데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했을 때 태교라는 게 뭡니까? 긍정적 오감 자극이라 좋은 거 보고 맞죠? 좋은 소리 듣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냄새 맡고 따뜻하게 스킨십 자꾸 해주고 부부관에도 그렇고 스킨십 자꾸 해주고 그건 긍정적인 거예요. 어, 오감 자극하다 하더라. 나 전쟁 영화 좋아한대, 전쟁 영화 봐. 귀신 영화 좋아한대, 귀신 영화 봐. 나 이러잖아. 긍정적. 그래, 여행지도 하필이면
아이가 가기 싫어하는 그 오지를 가갖고 그냥 서울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오감자가 너 따라가자 가 자식아 빨리 가 일로 와 3학기 한번 들어보자 이건 악몽을 만듭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이제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오감자로 물론 그것도 또 물론 또 좀 더 가면 또 얘기거리가 나오겠지만 그 원칙 원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랬어요? 누가? 교사하면서. 아, 학생들한 아이들한테. 그럼 청소해야지. 그럼 청소라고. 응?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엄숙해 보이려고. 그래. 그래, 이제부터 평안. 그래서 이게 온 거 아니에요. 쉽게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설레임이잖아. 그게 모델링이잖아. 나 신나면 춤도 추고, 응? 이렇게 자유롭게 오감을 자극. 좋습니다. 또 있습니까? 일본에는 네. 굉장히 바로바로 많이 있는데 손가락 늘리고 팔 늘리는 거는 거의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다 개인마다 차이인 거. 개인마다 차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에 개인마다 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 더 하면 금방 잘 돼요. 그럼 쉬는 시간에 제가 과제 하나 드릴게요. 과제라니까 또 뭐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쉬는 시간에 과제 하나 드릴게요. 미션 하나 드릴게요. 딴 게 아니고 예, 그냥 이 공간을 여기저기 흩어져 갖고 뭐 층, 위층, 아래층도 다 비어 있으니까 팔굽혀펴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최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로 팔굽혀펴기 해보세요. 무리하지 말고 10개 했다면 10개 좋아요. 그러고 나서 잠깐 한 1분 동안 눈 감고 자기 혼자서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팔림 센 사람 주변에서 헐크 모르잖아. 내 주변에서 이왕이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 같은 한 20개 할 텐데 싶은 사람을 한번 찾아보라. 그래 그 사람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됐다고 상상해봐요. 그리고 내가 한 20개는 한다라고 상상해봐요. 그리고 다시 해보세요. 그러면 늘어날까 줄어들까? 아까 힘을 뺐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아니면 어떨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쉬는 시간에. 자, 표시 갑니다.